안녕하십니까?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사실 개강하고 나서 이번 주가 7주 차에 해당이 되는데요. 중간에 여러 번 추석 명절도 있었고 또 결강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주씩 늦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가 우리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으로는 다섯 번째 강의가 됩니다. 네, 다섯 번째 강의. 여기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생물 다양성과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같이 풀어 나갈까 합니다. 네, 생물 다양성과 환경. 예,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은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생물 다양성과 생물 자원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고, 또 환경보호를 갖다가 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은 어떠한 개념일까요?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육상이나 해상, 또 그리고 그 밖에 수중 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 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 간의 변이성을 말하고요. 또 그럼으로써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종내의 다양성 또는 여러 종 간의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의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갖다 포함한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한다면은 생물 다양성이란 조금 더 단순하게 이제 표현을 한다면 우리 지구상에 생물이 지니고 있는 그런 이제 유전자의 다양성. 유전자의 다양성이라는 건 얘기는 뭐냐면 조금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사람이 같은 종이라고는 하지만은 유전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예, 이런 것처럼 유전자의 다양성. 또는 생물 종의 다양성.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도 있고, 토끼도 있고, 사자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종들이, 존재를 하는 것을 생물 종의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생물들이 서식하는 그러한 이제 생태계의 다양성. 생물들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 서식을 하고 있잖아요. 바다가 될 수도 있고, 강이 될 수도 있고, 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늪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러한 요소를 갖다 생태계의 다양성,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유전자의 다양성은 종내의 유전자 변이를 갖다 말하는 걸로 같은 종로의 여러 집단을 갖다 의미하거나 또는 한 집단 내에 개체들 사이의 유전적 변이들이 서로 달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이제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종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식물이라든가 동물, 미생물에 의한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생물종으로 표현이 되는 나타나는 그런 이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한 지역 내에 종의 다양성 정도를 갖다가 이제 분류학적인 다양성 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 구역 내, 한 지역 내에 뭐 예를 들어서 뭐이 생물종들이 얼마나 그 여러 가지 유형의 생물종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종 다양성이고요.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막에서 서식하는 그런 생물종들이 다르고 또 삼림이나 습지대에서 서식하는 것들이 다르고 또는 산이라든가 호수 또는 강, 농경지 이러한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해서 한 생태계에 속하는 모든 생물 또 무생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상호작용하고 있는 그러한 묶음들, 이러한 이제 다양성을 갖다 우리가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인 다양성은 집단 내 존재하는 그런 이제 개체들 사이의 유전적 변이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정도를 갖다 이제 의미하는 걸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특정 환경 변화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다양한 유전자를 지닌 개체들로부터 유용한 생물을 갖다가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이 우리는 이제 밥이잖아요. 벼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얻어지는 이제 쌀을 갖다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데 가능하면 병충해도 강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많이 쌀 그 나달들이 많이 달리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 얻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유전자를 갖다 가진 개체들로부터 선별을 해서 진짜 병충해도 강하고 여러 종류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많은 나달을 갖다가 열리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얻을 수 있듯이 예, 다양한 유전자를 지닌 개체들로부터 유용한 생물들을 갖다가 이제 선별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점들이 있는 거고요. 종다형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생태계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종다형성이 클수록 생태계의 평형유지가 잘 되고 또 안정적인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종다형성이 큰 생태계는 생태계 교란이 다소 이렇게 이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이제 평형을 갖다 이루면서 회복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갖다가 용이하게 이제 그 진행을 갖다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정 지역에 존재하는 이제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갖다 의미하는 거고, 생물이 사는, 그렇죠? 어떠한 이제 생물 종들이 같이 이렇게 집단을 갖다 이루어서 사는 그런 이제 지역마다 이제 비생물적인 요인들, 이를테면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에 따라서 그 생태계가 이루고 있는 군집들이 이제 독특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의 에너지 이동이라든가 물질 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또 다른 그런 어떤 이제 그 생물들이 사는 이제 집단들 그런 것들하고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열대우림은 생물종이 이제 다양성이 굉장히 이제 풍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열대우림은 열대우림이 우림이고 또 갯벌 생태계는 또 갯벌 생태계가 또 다른 형태의 그러한 이제 생물종 다양성들을 갖다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또는 갯벌이 아니라 이제는 육상은 육상대로, 삼림은 삼림대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갖다 이루면서 또 그런 것들이 서로 연관성을 갖다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생태계의 다양성도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간지 그림으로 이제 유전적 다양성, 종다형성, 생태계의 다양성을 갖다 조금 이제 알기 쉽게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토끼인데 어떤 녀석은 귀가 짧고 어떤 녀석은 귀가 좀 길고 어떤 녀석은 앞다리가 뒷다리에 비해서 짧은데 어떤 녀석은 앞다리나 뒷다리나 별 차이가 없고 뭐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유전적인 그런 어떤 이제 그 형태를 갖다가 이제 보이고 있다. 이것이 유전적인 다양성이고요. 토끼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제 생태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뱀도 존재를 하고 개구리도 있고 새도 있고 또 너구리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자도 있고 또는 고양이도 있고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그런 어떤 생물종이 존재를 할 때는 그때는 이제 그 생태계 내에서 종이 다양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초원만 예를 든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뱀이라든가 토끼라든가 또는 초원에서 사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메뚜기라든가 애벌레라든가 개구리라든가 그쵸? 예. 또는 뭐 이제 뭐 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할 테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렇게 습지냐 초원이냐 또는 삼림을 갖다 이루는 숲이냐, 또 저것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열대 우림이냐, 뭐 등등의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생물 다양성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느냐? 우리 인류는 의식주라든가 또는 의약품 또는 산업용 제품 이런 것들을 이
다양한 그런 이제 생물종, 즉 생물 다양성의 구성 요소로부터 얻어왔어요. 예를 들자면 한때는 거의 모든 의약품들이 우리 과거에 이제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한의학이 발달됐었던 그런 경우에는 의약품들을 거의 식물이라든가 또는 동물로부터 이제 얻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한약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동물로부터 유래된 거 또는 어떤 이제 뭐 식물로부터 유래된 거 이런 것들이었었잖아요. 또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조제약 처방의 대략 한 25% 정도가 식물 추출 성분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3,000종 이상의 약품들은 이제 특히 이제 항생제 같은 경우는 미생물로부터 유래가 된 거고요.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은 동양의 전통 의학 의학인 한의학 이런 것들은 한 5,100여 종의 동식물들을 갖다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생물종들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우리 인류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용하는데 굉장히 폭넓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생물 다양성의 가치는 이제 농업. 예를 들어서 육종을 연구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라든가 농부들이 이제 오래전부터 생산력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죠? 농업 생산성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품종 교배를 하고 또 그거를 통해 가지고 유전적 다양성을 갖다가 이제 갖게 되고 또 그러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바로 이 생물 다양성이 가지는 그런 특징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을 갖다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품종 개량도 하고 이렇게 해왔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이제 생물 다양성은 환경 오염 물질을 갖다 흡수하거나 또 분해를 해서 대기오물을 갖다 이제 정화시키는데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토양의 비옥도라든가 적절한 기후 조건 이런 것들을 갖다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이런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 이제 해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생물 다양성의 손상을 갖다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의 문화, 복지, 그리고 생존까지 위협하게 되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생물 다양성의 감소는 어떻게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느냐. 국제자연보전연맹이라고 하는 IUCN에 따르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분포가 대략 이제 추운 한대 지방의 경우는 이제 한 1%에 2% 정도. 온대 지방이 13에서 24% 정도. 그리고 열대 지방이 74에서 84% 정도로 지금 분포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대요. 예. 이 생물종들이. 그런데 열대 지역 중에서도 특히 열대 우림 지대들. 이거는 지구 표면적의 7%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구 생물종의 한 반수 정도가 열대 우림에 서식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이제 생물 다양성들이 점점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자꾸 환경 파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꾸 이제 생물 다양성들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갖다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물종들이 줄어드는지 얘기해. 매년 평균 영상 650만 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졌고 전체 생물종 가운데 100만 종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UN이 경고했습니다. 제7차 생물다양성 과학기구 총회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생물 멸종 속도가 지난 천만 년의 평균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이른다며 현존하는 동식물 전체의 8분의 1가량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은 인간으로 혁신적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우리 사람의 이 활동에 의해서 결국은 이렇게 생물종들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그쵸? 생물의 또 다양성이 감소하는 그런 이제, 현상을 갖다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생물종들이 서식하는 생태계.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텐슬리라고 하는 학자가 1935년에 이야기한 그런 이제, 그 개념인데요.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갖다가 인식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연계에 있는 그런 상태들이 그런 이제 상호 간의 관계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고 그 상호 간의 관계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것들은 생물 또는 무생물을 갖다 포함하는 그런 이제 환경, 예, 무생물 환경, 이런 것들을 갖다 전부 아우르는 즉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묶음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바로 생태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생태계 크기는 뭐 예를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 크기는 예를 든다면은 작은 연못 그 연못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묶음들 이런 것들은 연못 생태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크게는 지구 전체를 갖다 아우르는 지구 생태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또 그 지구 안에는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강 생태계, 하천 생태계, 또는 갯벌 생태계, 그렇죠? 또는 뭐 바다 생태계 이런 식으로 예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생태계 구분은 무기적인 환경들. 예, 무생물로 이루어지는 무기적인 환경, 즉 주변의 여건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해양 생태계, 또 호소 생태계, 또는 극지 생태계, 사막 생태계,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구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군락의 이제 관계에 따라서는 삼림 생태계, 초지 생태계, 뭐 이런 형태로도 이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경지 생태계라든가 도시 생태계 뭐 농촌 생태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묶음들을 묶은 그런 거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생태계 평형, 생태계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평형 이런 것들은 종다형성하고 어떤 연관성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느냐. 생태계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생태계 구성원 사이에 이제 균형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유지됨으로써 이제 생태계 평형을 갖다 이루게 되는데요. 생물 군집의 종류 또는 수, 에너지나 물질의 양 이런 것들이 크게 변하지 않고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갖다 이제 보통 평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평형은 주로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먹이사슬. 멱이 연쇄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물질 순환이라든가 환경 요인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으면 다양하게 분포가 될 수 있도록 먹이 그물이 복잡하고 예, 그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른 한편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요. 또 생태계 회복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비교적 용이하게 손쉽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안정된 생태계에서 어떤 환경 요인에 의해서 생태계가 이제 평형이 일시적으로 이제 깨진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시간이 경과가 되면은 먹이 연쇄에 의해서 다시 평형 상태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생태계가 저렇게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합시다. 그런데 어떠한 변화가,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1차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 소비자가 증가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막 먹이를 갖다가 생산자들에 의해서 생산이 된 먹이를 갖다가 막 이제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은 그걸 먹이는 이제 줄어들게 되고, 1차 생산자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자기네들의, 1차 소비자가 이제 늘어나게 되니까, 그거를 먹이로 하는 2차 소비자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2번과 같은 형태를 갖다 이루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생산자라고 얘기하는 저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니까는, 결국은 1차 소비자인, 예, 소비자도 먹이가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또 1차 소비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다시 2차 소비자도 이제 줄어들게 돼서 그래서 4번과 같은 평형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종들이 존재를 하고 그 생태가 이제 종이 다양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이제 평형에 빨리 도달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이룰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설명들을 갖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밑에 설명으로 이제 나타냈고요. 자,
그렇다면 안정된 생태계 평형 상태는 어떻게 또 어떠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기에는 크게 이제 다섯 가지 그런 이제 요소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먹이 그물이 굉장히 복잡하다. 조금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안정된 생태계를 갖다가 이루고 있고 평형에 이루고 있다. 두 번째, 물질 순환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그런 형태. 세 번째, 에너지 흐름이 원활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요. 급박한 환경 변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또 환경 변화가 갑자기 어느 정도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환경 변화는 다시 평형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천이 어떠한 변화가 막 일어나는 것보다는 변화가 이제 완결이 되어 있는, 예, 극상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제 종결된 상태, 예, 그런 상태가 더 안정된 그런 형태를 갖다 띄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러한 생태계, 안정된 생태계의 평형을 갖다 깨뜨리는, 예, 즉 생태계 평형을 갖다 파괴하는 요인들은 이제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로 자연재해를 갖다 들 수가 있어요. 예, 자연재해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산사태라든가 홍수라든가 산불, 화산 폭발과 같이 이제 자연적인 형태로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죠. 예, 천재지변이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먹이 연쇄에 이제 변화가 생기면 생태계 평형이 크게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화생물 같은 거. 예. 외부에서 유입된 기화생물들이 천적이라든가 경쟁생물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그 지역에 이제 연쇄 변화를 갖다가 먹이 연쇄 변화를 갖다가 이제 꾀하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를 갖다가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인간 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태계 평형을 갖다 파괴하는 요인 중에 자연재해, 기화생물도 있지만 인간 활동이 사실은 제일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농약의 무분별한 살포라든가 인구의 도시 집중이라든가 인위적 개발 또 자원의 대량 소비 이런 것들은 결국은 생태계의 평형을 갖다 크게 깨뜨리는 그런 결과를 갖다 이제 처리를 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두 번째 기화생물 같은 경우가 원래 그 지역에 살지 않던 다른 생태계에 생물이 유입되면서 정착이 돼서 또 이를테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기화생물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어요? 뭐 이제 수생태계에서는 베스라든가 블루길 같은 것들이 마구 그냥 물고기들을 잡아먹음으로써 우리나라 토종물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체수가 급감하고 결국에는 수중생태계가 굉장히 평형이 깨지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뭐 이제 많이 얘기했었던 황소개구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요소가 되고 또 뭐 붉은기 거북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과 같은 이제 기화생물들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를 갖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우리가 그러면 생물 자원을 갖다가 이용하는 그런 이제 과정은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거기에는 크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인구 증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이 생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식량을 갖다 많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품종을 갖다 개발한다라든가 육종을 한다라든가 그렇죠? 또 뭐 그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갖다 이제 개발한다라든가 GMO 식품들 뭐 그렇게 이제 그 이용하는 방법 있는가 하면 두 번째와 같이 이제 산림 자원으로부터 땔감이라든가 건축 목재를 갖다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획득하는 거. 그리고 섬유라든가 꿀, 밀락, 천연 염색, 동물 사료, 의약품의 재료를 갖다 직접 예, 자연계로부터 얻는 이제 생물 자원으로부터 얻는 이런 것들이 직접 이용이고요. 간접 이용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를테면 식물의 뿌리라든가 자생 지중 생물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런 식물들을 갖다 많이 심어 놓으면은 얘네들이 땅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이제 튼튼하게 잡아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를테면은 뭐 산사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방지하게 되고 이런 것들 예. 또 토양의 통기성을 갖다 높여서 곡물들이 더 많이 이제 생산이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나무를 갖다 많이 심어 놓으면은
그 더운 날씨를 갖다 이제 식혀주는 그런 이제 효과도 있다고 하죠. 예, 바로 그런 것들.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나무를 많이 심음으로써 예, 바람을 갖다 막아서 방풍 역할을 하는 그쵸 간접적인 이러한 형태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 생물 다양성이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바로 생물 종과 생태계와의 그런 이제 연관성들의 그 영향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은 저 남태평양에 있는 이스터섬의 사례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남태평양에 있는 이스터섬은 여러분들 모아이라고 하는 이런 석상으로 유명한 데죠. 울창한 삼림을 이루었던 이스터섬의 인구가 이렇게 많이 이제 증가하면서 무분별하게 이제 벌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삼림은 이제 초원이 초원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생물 종수가 급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우리가 수렵을 하던 채집을 하던 뭐 동물을 갖다 이제 우리가 식품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그랬었는데 점점 자원이 급감하게 되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러한 이제 버려진 섬으로 이제 바뀌게 된 그런 이제 사례인데요. 영상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아주 전형적인 예를 이스터섬의 사례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가지 형태의 생태계를 갖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생물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첫 번째 생태계예요.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이 이렇게 1차 생산자부터 시작해서 1차 소비자, 그리고 2차 소비자까지 이제 있어요. 비의 경우는 저거보다 비교적 단순해진 거예요. 그쵸? 세 번째 생태계의 경우는 더 단순해요. 아주 단순한 그런 이제 먹이사슬 구조를 갖다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생물계가 생물종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먹이 그물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한 종의 생물이 멸종한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을 갖다 다른 종들이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해서 씨와 같은 이런 형태가 된다면은 바로 한 종의 생물종이 멸종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생물종도 마찬가지 더불어서 멸종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균형이 깨짐으로써 예. 예를 들어서 뱀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끼가 막 번식을 하게 돼서 풀 뜯어먹고 그러다가 풀이 이제 많이 없어지면은 토끼가 없어지고 토끼가 없어지면 독수리가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이렇게 예, 이제 극단적인 상태로 이제 변하게 되겠죠. 예, 바로 그러한 요소들을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지금 이제 그 얘기고요.
예.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그런 원인은 그럼 어디에 있느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다 인류의 활동이에요. 첫 번째가 서식지 파괴. 서식지 면적이 감소하면 경제활동에 의해서 서식지 감소가 되고 거기에 사는 생물종수든지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예로서 열대우림 파괴한다라든가 식량 생산을 갖다 위해서 예, 그 농지를 갖다 확장하기 위해서 초지를 갖다 많이 만들고 그러면 댐, 저수지, 수로 등 물을 조절로 인한 수중 생태계도 이제 파괴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네, 보존되는 면적이 100%일 때는 저렇게 주어진 면적에서 원래 발견되는 종들이 100%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존되는 면적이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어 50% 줄어들면은 한 90% 정도, 10% 정도가 생물종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줄어들어가지고 90%가 줄어들었자 생물종이 원래 50%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그러한 이제 서식지 파괴에서 심각한 생물종 감소가 이렇게 이제 뒤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서식지가 단편화될 수 됨으로써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물종의 이동을 갖다 제한하고 고립시키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갖다 이제 가져오게 되고 개체군도 감소가 돼서 멸종이 되는 거예요. 서식지에다 도로나 철도 등이 생겨서 나눠질 때는 다양성이 감소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도 그래서 고속도로 놓여지고 그러면은 이동을 못하니까 또 이동을 하다가 뭐 차에 쳐 죽고 로드킬이라든가 단편화된 서식지에 남은 개체군들이 개체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면적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도로나 철도 건설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할 때는 생태 통로가 설치가 이제 필요한데 자 면적들이 어떻게 변? 원래 면적이 도로나 철도들이 만들어지면 얘네들이 살 수 있는 거는 원래 면적으로부터도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경계면을 제외한 곳. 여기서는 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저 맨 처음에 있었던 것이 800 정도가 된다면 여기는 34.8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줄어든다. 이렇게 도로나 철도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서식지가 이제 단편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예, 외래종 도입에 의하면 원래 서식하지 않던 생물종이 인간활동에 의해서 유입할 경우에 황소개구리, 베스, 붉은기거북, 블루길, 뭐 개망초 뭐 이런 건 다 외래종이에요. 예. 또 그리고 우리 이제 봄이면 노란꽃 피우는 거 있죠. 금개구. 굉장히 사람들이 진짜 뭐 즐기고 그러거든요. 그거 외래종인데요. 너무 엄청난 속도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토종들이 다 죽어요. 저는 그것만 보면 슬픕니다. 예. 노란 꽃이 주는 그런 이제 예, 따뜻함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 외래종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게 커다란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래종이 서식지에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서 자생종하고 공존할 수 있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서식지의 생물종 다양성이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환경 오염이에요. 농약이라든가 또 폐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예, 이제 환경이 오염이 되면은 거기에 서식하는 그 생물종들이 이제 감소가 될 수 있고요. 또 대기 중으로 공장 굴뚝으로부터의 이제 배출 가스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산성비를 내리게 되고 또 그 공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생물종들이 이제 피해를 입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이런 이제 환경 오염 더 나아가서는 불법 포획이나 남획인 것이죠. 야생동물을 갖다가 마구 그냥 귀하다고 또 먹는다고 잡기도 하고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나 동식물들 이런 것들을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생산력보다도 더 무작위로 이제 잡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생물종이 감소하게 되겠죠. 또 특별한 생물종을 급격히 줄이거나 멸종시키면 개체수가 감소해서 생물종 또 오히려 이제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갖다 이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상기온,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동물의 산란이라든가 해양 생태계 이런 데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금 점점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제 높여야 되느냐? 어떻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인간은 생태계 구성원이고 인간도 결국은 생물 자원을 생태계에서 제공받고 있다라고 하는 기본 이제 개념을 가지고 인간의 삶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가 공간으로 생태계를 좀 더 이제 활용을 할 필요가 있고, 생태계가 스스로 안정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절 능력이, 조정 능력을 갖다 이제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환경 파괴를 갖다 이제 멈춰야 될 테고요. 또 인간의 경제 활동, 이런 것들이, 어떤 생활의 윤택함을 갖다가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을 갖다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그러한 이제 그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환경의 조화를 이루면서 환경 보호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만이 우리가 인류도 살고 또 생물 다양성도 유지해가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갖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결국은 우리 생태계는 우리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그런 이제 우리 삶을 갖다 이룰 수 있고, 또 그러한 가운데 생태계 환경을 갖다가 훼손하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공정한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갖다 이제 이룰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굉장히 생물 다양성이 유지가 되는 실용적인 그런 자연계에서 우리가 어떤 파괴와 또 복원 이런 것들의 밸런스를 갖다 이루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교시는 이런 정도로 하고요. 다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